사실 보통 개그맨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속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싶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장군님. 아, 김영장군. 아, 장군님. 아유. 먹방에서 운동계까지 섭렵한 대세 우리 김민경 씨. 예. 네, 민경 장군 김민경입니다. 우리 민경 씨가 지금 데뷔 13년 차입니까? 네, 2008년도에 제가 23기로 공채 개그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차로 13년 된 것 같습니다. 13년이 되셨군요. 조셉을 극단에서 처음 봤다 그래요? 제가 이제 코미디 시장이라고 네. 전성 선생님의 극단에 제가 2001년도에 네.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 극단에 누가 있었냐면 다 데뷔하기 전인 맞아요. 박희순 씨, 신봉선 씨, 김민경 씨, 안상태 씨, 뭐 김대범 씨. 첫 인상이 좀 어땠어요? 아, 정말 이렇게 밤톨같이 귀여운 키가 더 작았었죠, 그때도. 네? 더 작았었죠. 아니, 그때도 이미 성장이... 아니 그때 뭐 청소년기가 아니고 이미 아, 성인이 받지 않았어요? 코미디언 준비를 8년 하셨어요? 네. 올라와서 길거리 공연하고 맞아. 지방 공연 다니고 홍대에서 공연하고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그러다가 이제 봉선 언니랑 저랑 이렇게 성금이란 친구랑 같이 민영군단 하다가 계속 떠돌다가 모두의 꿈은 KBS 개그맨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뭐 이제 개콘이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최고의 인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 개그맨이 정말 되려면 개콘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홍채전에는 이제 고정 수입이 없어서 친언니 신혼집 야, 신혼집에서 이게 좀 지내기가 이게 좀 눈치가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언니가 서울로 시집을 와가지고 언니 집에 그때 마침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한 몇 년 같이 살다가 개그맨이 되고 제가 나오자마자 둘째를 임신하시더라고요. 아, 예. 딱 하고 그냥. 예. 그랬나 봐요.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둘째가. 연년생으로 둘째, 셋째 넣더라고요. 어, 바로? 예. 바로 미뤘던 숙제를 바로 그냥. 예, 제가 정말 눈치가 되게 없었었나 봐요. 아니, 그 저 이제 신봉선 씨와 함께 밤에는 무슨 알바도 하셨다고.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회의를 해야 하고 아,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정미 언니 라고 저희 극단에 언니가 있는데 네. 그 언니랑 봉선 언니랑 성금이랑 같이 이제 구파발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구파발역에 내려서 거기서 봉고차가 6시에 만나거든요. 승합차.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승합차가 이제 봉고차. 그렇죠. 승합차를 6시에 타고 또 들어가요. 어디 막 돌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저희 알바가 시작되죠. 뭡니까? 그 문제집 알바였는데요. 문제집 학원마다 이제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합을 해가지고 그 학원으로 보내는 6시까지 딱 일하고 다시 이제 아우 새벽 6시까지? 네. 아침 6시까지 일을 하고 네. 다시 출근을 해요? 네. 이제 집에 가면 또 자고 낮에 일어나서 또 회의하고 맞아, 맞아. 또 6시 되면 다시 또 이제 승합차 타러 가고 서성금 씨, 김민경 씨, 신봉선 씨가 세 분이서 이렇게 트리오로 네. 뭘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 그러다가 이제 봉선 누나가 먼저 개그맨 네. 되고. 근데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있던 사람이 또 데리고 나면. 그때 기분이 네, 또 좀 약간 또 그런 약간 것 같아요. 축하하면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투라기보다는 아, 너무 부럽다. 부럽다가 컸던 것 같아요. 나름 너무나 이쪽에서는 많이 굴렀다고 하죠. 아, 왜 난 정말 이 길이 아닌가? 누구 잘 됐던데, 너는 뭐 해? 너 요즘 뭐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도 없고 점점 제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될까? 이렇게 안 됐는데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시험을 보고 내가 할 만큼 해본 것 같아. 포기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생각하고 시험 봤었거든요. 아. 요거 떨어지면 정말 대구 내려가서 아, 진짜? 그냥 추어탕 끓여야 되겠다. 네. 추어탕을 끓인다는 게 뭐예요? 아, 어머니가 식당 하시거든요. 아, 추어탕 식당. 네. 아. 오랜 시간 좀. 아, 그러면 네. 진짜 거기서 떨어지면 추어탕에서 네. 그냥 어머님이랑 추어탕 네. 집을 해야겠다. 네. 제 인생은 그냥 대구에서 엄마 식당 같이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섰던 그 무대가 기억이 납니까? 한민간 선배랑 쌍둥이 선배랑 사랑이 팍팍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여기는 경비도 없나? 이봐요 여기 잡상인들은 출입 금지니까 나가요. 아 냄새. 뭐 떨리고 막 이런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기다렸던 그 무대인데 뭐 진짜. 무대에 뭐 어떤 이런 느낌도 느끼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코너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객석에서 막
웃고 넘어가고 박수 치는 소리에 그때 정말 제대로 희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민경 씨도 사실 그 뭐 2013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아, 2015년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 2019년 2020년 백상 예술대상 여자 예능상 2년 연속 후보. 맛있는 녀석들에선 바비 인형, 민경 장군 먹방 요정. 아니 이게 저 뭐 음식 관련 에피소드도 뭐 여기 좀 보니까 이게 좀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집 슈퍼였었거든요. 네. 앞에 문이 슈퍼면은 연결되어 있어요. 방이 이렇게 방 하나 있고 중간 문 있고 방 있고 부엌이 있고. 네. 근데 옆집은 식당을 하고 방이 있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오면 부엌이 쫙 연결되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를 제가 다이어트 취업을 하려고 살을 빼야 된다. 그래야 취업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몰래 가서 밥솥에다가 급하니까 숟가락 들힘 시간도 없고 주걱으로 그냥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문이 밖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차에 이렇게 봤는데 경찰이 왜요? 아줌마 그런다고 모를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래, 뭐 그래서 뭐야? 무슨 소리예요? 근데 옆집에서 도박 하우스를 하시다가 돈 잃으신 분이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연기를 한다고 도박, 생각했던 거예요. 도박. 자기 집인 척하고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아줌마 나오세요 이러고 전 그때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아닌데요 이랬는데 나오세요 아줌마 이래서 엄마 그래서 엄마가 문 열고 니 뭐하노 밥 먹는데 아저씨가 제 딸입니다 이래가지고 경찰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서 티가 날 텐데 고등학생이면 왜요?